지금 베트남은 공산통일이 즉 적화통일이 돼서 지금 잘 살고 있다. 라고 좌파들이 암암리에 선전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냉철하게 적화통일 후에 베트남의 실상을 되돌아봐야 합니다. 1975년 4월 30일 베트남, 즉 월남은 무조건 항복을 했습니다. 그 후 20년 동안 베트남은 국경을 폐쇄하고 공산화 사업을 전개했습니다. 한마디로 말해서 잔혹한 숙청과 처형, 정확히 말하자면 살인작업을 했던 겁니다. 인간개조를 위한 수용소를 만들어 참혹하게 죽여나갔습니다. 군인, 경찰, 공무원, 교사, 정치인 등 사회의 지도층을 모두 잡아들였지요. 특이한 것은 성직자들은 잡아들이지 않았어요. 인간개조가 안 된다고 판단해서 모두 처형, 즉 살인도 아니고 동물처럼 살처분하였던 것입니다. 베트남에는 성당은 있어도 베트남 신부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. 수백만 명 이상을 잡아들여 장교, 경찰 간부, 6급 이상 공무원, 고위직 교사, 정치인, 자본가 등은 개조가 안 된다고 선을 긋고 즉시 처형을 했습니다. 가장 놀라운 일은 베트남 내부에서 북베트남 즉 월맹의 적화통일을 위해서 목숨 바쳐 싸웠던 적화통일의 1등 공신인 북베트남 월맹의 무장간첩이었던 베트콩을 모조리 처형했습니다. 6.25 직후에 김일성이가 남한에서 목숨 걸고 빨갱이질을 했던 남로당 박헌영이를 제일 먼저 쳐 죽인 것과 같은 이치가 아닙니까? 이렇게 무자비한 처형을 계속하자 국외로 탈출한 인구가 보트피플, 육상 탈출 등 도합 수백만 명이 탈출했지만 이 중에 대다수가 물에 빠져 물귀신이 됐고 탈출 중에 월맹군의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. 살아남은 사람들은 지금도 캄보디아, 라오스, 미얀마 등 인접국으로 탈출한 수많은 베트남인들이 땅이 없어 호수나 저수지위에 수상주택을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. 이런 공산월남의 인종학살로 경제는 완전히 무너져 알거지 국가로 전락했습니다. 쌀 수출국에서 즉시 양식 부족 쌀 수입국, 아니 쌀을 동량하는 거지 국가가 되었습니다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995년 이후 개혁, 개방 경제 노선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. 얼마나 많은 사람을 숙청했을까요? 그때의 학살 여파로 지금의 베트남에는 노인이 없답니다. 평균 연령이 27세라고 하니 실상이 짐작됩니다. 대한민국에서 암약하는 좌파와 종북 세력들은 문재앙 종북주사파 정권과 살인마 김정은이가 고려 연방제를 통하여 이 나라의 적화통일이 오면 자신들이 득세할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천만의 말씀이요 만만의 콩떡입니다. 김일성 유일사상, 주체사상 공화국이 되면 한번 조국을 배신한 자는 또 다시 배신한다는 공산당식 주체사 상신념으로 가득한 북한 공산당은 종북좌파와 주사파를 제일 위험한 불순분자로 몰아서 제일 먼저 처형하게 될 것은 100%입니다. 정신 차리고 전 세계적으로 공산당이 저지른 역사를 다시 읽어보고 또 읽어보기를 바랍니다.